좋아했는데 제가 교사로서 가장 보람있게 생각. 아이 참. 아니 자꾸 들어갈까봐 개인정보가 들어갈까봐 녹화하는 게 그게 좀 신경 쓰였어. 자, 요거는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자존감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근데 엄마들은 고민이 뭐냐면 칭찬할 게 없는데 이렇게 칭찬한다. 그런데 왜 칭찬할 게 없냐? 칭찬의 기준을 어딘가 모르게 어떤 절대적인 선에다 두기 때문에 칭찬할 게 없어. 지금 대표적인 게 엄친아, 엄친딸로 대표되는 거죠. 누구친구 아들, 누구친구 딸. 근데 칭찬의 기준은 항상 내 아이의 과거, 내 아이의 어제, 내 아이의 지난주, 내 아이의 지난달, 이게 돼야 된다. 칭찬의 기준. 칭찬의 기준은 뭐? 내 아이의 과거. 이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어머니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담임하면서 그래요. 3월 첫날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부를 엄청 합니다. 왜? 사람은 칭찬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번부터 13번까지는 이 학교는 1번부터 13번까지 칭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한 달 내내 개근을 하고 자연수업 시간에 와도 선생님한테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떤 애는 3일만 지각을 안 해서도 선생님한테 엄청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건 왜?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작년에 개근한 사람이고 얘는 작년에 47번을 지각한 애야. 그래서 칭찬의 기준을 선생님이 다 다르게 두고 계시고 저는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생활기록부에 도배를 하는 거야. 그냥 도배를 해. 아이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미주할 고주할 다 하다 못해 주번 친구랑 집을 가야 되는데 한 애가 그냥 갔어. 그랬더니 책상 줄을 옆에서 빨리 가야 되니까 맞춰줬잖아. 그것도 생활기록부에 적어줘. 친구가 몰고 가자 대신해서 책상 줄을 맞춰줬어. 그러면 애들 칭찬은 바위에다 새기고 원망은 파도 위에 새겨라. 찌질해서 뒷담은 정말 파도에다 하고. 그래서 쟤네들이 그 막 바뀌어집니다. 우리 어른의 역할은 바로 내 아이의 과거,